안녕하세요, 지돌이입니다. 오늘 스카우트 한번 카드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소리가 너무 큰것 같은데. 진가병. 정민철. 얜 있어야지. 왜냐면 그거 하려고요. 초월 돌파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임경환. 안 가용, 어딜 안 가요? 강동우. 풍문으로 들었어. 자, 팀 관리, 초월 돌파, 정민철. 한 장뿐. 오케이, 나중에 하면 되겠고요. 카드팩이 자꾸 쌓여요. 왜 그런지 모르겠네. 한번 좀 뽑아보죠. 옛날엔 이렇게 쌓이지 않았는데 막 퍼다 주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. 황규봉, 선수팩, 유동은 로저스, 구단 선택 코치팩. 한대화, 구단 선택팩, 플레이가 없네요. 히어로만 있고. 탈보트, 보니아, 정경배, 조동찬, 임지상, 신경식, 성준, 뭐쓸게 하나도 없네. 100% 블래티넘 팩. 조원우, 유명선, 최영필. 레전드 재료도 하나도 없고. 고급 골드팩 9개. 뭐야, 레이번, 조계현, 신명철, 한상훈, 손지환, 봉중근, 진필중, 조동아, 강기용. 고급 실버팩. 김승회. 쓸만한 게 없구나. 한번 더. 이승엽, 오케이. 이승엽이 있어요. 초월 돌파를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? 자, 다시 초월 돌파 확인해 보죠. 이승엽 초월 돌파 하나 둘셋넷 좋아요. 플레이를 써서 아깝긴 한데 괜찮아요. 무슨 800이나 들어. 800 스타. 그 다음은 몇 스타일까요? 아유,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
강화도 해야죠. 얜또 스타로 해야 돼. 왜? 그냥은 안 되거든. 그냥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소지품 카드팩 고급 코치 내야수 김상수도 그렇지 할수 있지요. 김상수 한번 볼까? 김상수. 초월 돌파 김상수. 김상수. 하나뿐이죠? 다음에 하면 되고요. 카드팩이 쓸데없는 카드는 좀 조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플랜은 놔두고 히어로. 필요 없는 거. 김광삼. 조합을 해도 필요 없는 게 나오네요. 필요 없는 걸 조합했더니. 최영우가 아직도 뛰고 있죠? 정대현, 백정현 필요합니다. 백정현 그 초월 돌파할 때 히어로 백정현 필요합니다. 백정현 아니네. 박기혁. 왜 이렇게 많니? 오봉옥. 발음이 어렵네요. 오봉옥. 테임즈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나중엔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임창용 필요합니다. 임창용 필요합니다. 임창용, 그렇지, 임창용. 자, 잠시 멈추고, 임창용. 왜 필요하냐? 여기 임창용이 있거든요. 김용수 재료네요. 내가 김용수에 안 넣었었나? 레전드 체력 양준혁 미리 넣기 완료까지 했었네요. 99년도 초월 돌파할 때 필요합니다. 플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. 다시 선수 추합. 아니, 짠짠. 조합. 권영호 필요합니다. 한계 돌파할 때 권영호 필요합니다. 아쉬워라. 이서준. 백정현 놔두고
어허이. 차영화. 임창용 필요합니다. 임창용. 오, 임창용 잘 뽑았어. 임창용. 우와, 락앤락, 손승락. 우와, 뽑고 싶다, 손승락. 골든글러브, 뽑고 싶구라. 어디, 여기. 뭐야, 제자리였어? 아하, 아쉽다. 좀 아쉽네요. 슬프네요. 황대인. 김시진 골든글러브. 근데 골든글러브가 연도가 맞아야 되는데. 제자리 또? 아니네. 박하니. 강영수. 됐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